시원이가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데. 엄마! 엄마 차인 게 밝혀졌어요. 지금 당장 자수시켜야 되는데 녹이사가 전화를 안 받아요. 왜 안 받아? 엄마, 지금 당장 찾으라도 신고해야 된다니까요. 빨리 경찰서로 와. 지금 당장. 한 푼도 못 받고 싶어? 어서 가요.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. 미안합니다. 저희 기사가 실수를 했네요. 실수? 지금 사람 쳐놓고 실수? 야, 이 새끼야. 그래서 자수했잖아. 왜 남의 멱살은 잡고 야단이야? 사과하고 나온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피해 보상은 충분히 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어요. 저희 기사가 전날 무리해서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. 은하 상태는 좀 어떤가요?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간 딸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. 그것도 박보계 여사의 차가. 이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? 해석은 무슨. 은하는 좀 어때요? 화나는 심정은 알겠는데 우리 기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.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으니까 선처해달라고 아버지께 말 좀 해줘요. 형편이 어려운 남자야. 지금 저렇게 들어가면 그 가족들은 어떡합니까? 아니, 그러게 왜 쫓아다녀? 시원인 거 확인하고 맞다 싶으면 어련히 자미한테 말 안 할까? 내가 그동안 시원이 열심히 찾아다닌 거 은희도 잘 알아.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. 이거 보세요! 됐어. 말 섞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. 괜찮겠지? 걱정 마세요. 우리 계획대로 될 거예요.